안녕하세요, 싱크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 너무 배고파요. 오늘 한 끼도 안 먹고 약속 있어가지고 약속 갔다 왔는데, 원래는 생얼로 할라 했으나 오늘 메이크업 한 상태로 그대로 할게요. 남은 응급실 떡볶이 사먹 맛으로 더 맛있게 먹는 방법. 떡볶이 하면 또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죠? 저 남은 국물에 밥을 싹싹싹싹싹 해가지고 볶아 먹어야죠. 볶음밥에 넣을 거 나머지는 이제 그냥 떡볶이로 먹을 거예요. 재료는 남은 사먹맛 떡볶이, 단무지 남은 거, 김가루가 안 팔고 김 자반밖에 안 팔더라고요. 생김은 또 구워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잘 안 부서지거든요. 밥이랑 같이 먹는 김 있잖아요, 그거는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볶음밥이 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김밥용 김 샀고요. 그다음에 첨가할 참기름이랑 깨. 밥은 당연히 준비하셨죠? 매운 걸 좀 잡아주기도 하고 마요네즈랑 섞어서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그냥 떡볶이로 먹을 것들은 빼놓을게요. 이따가 물 조금 추가하면 되고요. 부었던 물이 졸아들 때까지 다시 끓이면 됩니다. 볶음밥에 넣을 것들은 가위로 사정없이 잘라주고요. 떡은 일부러 많이 빼고 어묵만 남겨놓거든요. 어차피 밥도 탄수화물이고 떡도 탄수화물인데 굳이 다 넣을 필요 없으니까 저는 어묵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남은 단무지 있잖아요, 없으면 패스해야 돼요. 남은 단무지나 김치, 김치도 똑같이 물기 꽉 짜가지고 넣어주면 돼요. 잘게 잘라준 것들, 국물이 살짝 있어야 돼요. 저는 밥을 따로 안 데웠거든요. 데워도 상관없어요. 저희 집에 아직 전자레인지가 없어가지고. 즉석밥 사왔다고 꼭 즉석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는 밥으로 해도 돼요. 집에서 밥을 잘 안 해먹어요, 촬영할 때 말고. 그래서 비밀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알면 안 되는데 엄마가 집에서 맨날 밥 해먹으라. 여러분, 오늘만 이렇게 쇠수저, 뭐 국자 이런 거 사용할게요. 저 손 씻고 왔어요 여러분. 손 씻고 왔습니다. 살살살. 원래 나무젓가락으로 팍팍팍 해야 되는데 쇠수저라서 살살 하고 있어가지고 좀 힘드네요. 원래 김가루에 깨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도 넣을게요. 마지막 참기름 살짝 넣고. 불 껐어야죠, 참기름 넣고. 누른 거 좋아하는 사람은 누른 걸 좋아하고 아닌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살짝 누른 게 좋거든요. 마요네즈 뭐 이쁘게 뿌리는 방법, 그 옛날에 한번 알려드렸죠? 그런데 김가루 깨 살짝. 치즈 올리면 맛있겠는데 저는 오늘 치즈 대신 마요네즈를 선택했습니다. 가성비를 따지기 위해서. 잘 먹겠습니다. 단무지 사왔어요. 마요네즈랑 같이. 확실히 매운 게 중화가 되네. 아, 근데 여기 참치 넣어도 맛있겠다. 살찌는 맛, 맛있는 맛. 어떡해. 너무 매운 것 같아.
근데 뭔가 하루 지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남은 떡볶이도 먹고 남은 떡볶이에다가 이제 밥까지 비벼서 먹었습니다. 마요네즈를 추가하니까 매운맛도 확실히 현저히 떨어지고 마요네즈를 넣고 섞어 먹으면 또 약간의 그 크림소스 같은 그런 약간 부드러우면서 그런 유제품 이런 맛이 나거든요. 마요네즈 특유의 약간 산도가 조금 있거든요. 그 맛 빼면은 거의 진짜 야매 크림소스 느낌이 나실 겁니다. 오늘은 남은 떡볶이로 볶음밥을 맛있게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